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또 돌아온 살말 관상소? 제가 오늘 얼굴과 머리는 풀세팅, 밑에는 풀이 한 이유는 오늘 라이브 커머스를 첫 찍먹 해보고 왔거든요. 네네. 그니까 몸은 좀 피곤하지만 입만 살아있는 상태랄까요? 요럴 때 관상 살만소를? 어? 살말 관상소를 찍어 놓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김에 제 인스타와 파리 계정인 카톡 친구도 맺어주세요.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관상 살만소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파리 계정은 제가 굿딜 받아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댓글에 간간이 돈이 없는데 돈을 모아서 언젠가는 신청할게요 라든지 돈이 없어서 살게 없어서 보낼지 말지 고민이에요 등등 다들 요걸 걱정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안 갔달까요? 왜냐? 구경하는 건 공짜니까. 첫 번째 분, 이분 제가 저번에 까먹으신 그분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일 때부터 보았던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자주 안 달지만 항상 모든 영상 보고 있어요. 평소 외용품 백들은 쫑쫑따를 구매해왔는데 현재 루이비통 액세스와 르메르 범백, 미우미우 복조리 백이 있어요. 그냥 사실 아무거나 샀었거든요. 가격 적당하고 예뻐 보이면 샀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가방이나 브랜드를 잘 모르겠었어요. 제가 평소 스타일을 엄청 다양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브랜드가 잘 어울릴지 몰라서 제 관상을 보고 잘 어울릴만한 브랜드나 백 추천해주세요. 또 오마카세.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제 스타일이 너무 다양해서 어느 게잘 어울릴지 모르겠다 얘는 거의 90% 샤넬을 가거라 라고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샤넬이 조금 느낌까진 아니지만 뭐든지에 붙긴 붙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라고 하면 샤넬 팬분들이 저를 욕할까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우선 가보면 오오 저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빼박 보머입니다. 완전 힙스터 그 자체. 뭐랄까? 조금 올드한 표현일 순 있겠지만 립팝 느낌의 옷들이라든지 샬랄라 쉬폰 원피스라든지 여튼 보머미신 거는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처럼 스타일이 다양하시군요. 저는 무조건 샤넬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 가격대는 한 300만 원 정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버렸어요. 세상에 요새 WC가 얼마 하죠? 르메르 범백 액세서리처럼 웜톤 분들이 캐주얼하게 입으실 때 쓸만한 백 있으시고요. 미우미우 복조리 백처럼 하늘하늘한 쉬폰 원피스에 잘 어울리는 백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건 소위 말하는 절대 비하 아닙니다. 저도 그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크모스 알렉산더 왕 스타일의 약간 양앤치 스타일의 백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디젤이나 자크무스, 갓백. 갓백은 너무 갔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크무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이없는 요 사이즈 말고 요새 나오는 나 어그로 꿀만큼 다 끌었어의 상식적인 그 사이즈의 룩치키토나 올해 입백이라는 루비주. 근데 이건 저도 관심 있어서 찾아봤는데 옆통이 아예 없어요. 근데 저는 아예 밤비노나 루치키토 추천드리는데 왜냐? 지금 다 흐물흐물 백만 있으심 네모네모 각진각진 게 없으세요. 아예 그냥 나 힙스터 그 자체 레깅스 여기 디키즈 청바지 디젤 추천드리면서 저요 목걸이용 일단 반클리프 마더 오브 펄 스윗 사이즈로 사려는데 요거 살까요? 명품 목걸 문신템 원해요 하셨는데 저는 반클리프 마더 오브 펄 스윗 사이즈는 정말 특권 계층만 어울리는 템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44도 아니고 33반 사이즈나 최고가 원체 이렇게 작으신 분들, 정말 야리야리하신 분들 한번 인스타를 가보면 가디건을 굉장히 자주 입으시는데요. 특히 하얀색 옷들이 정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청바지도 자주 입으심, 베이직템들을 좋아하시는 느낌이 든달까요? 근데 반클 스윗 사이즈를 찝으신 이유가 제가 볼땐 에너지 빔 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는 맞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 에너지 빔 여기서 쏘는 그 느낌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관상, 죄송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스윗 사이즈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또 하나 추천은 정말 단아하게 티파니 스마일 펜던트. 왜요 왜요? 그거 너무 흔한 템인가요? 흔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도 적당, 자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서 정말 문신으로 쓰기 가능, 플러스 운동화에 청바지에 가디건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저는 요거 맸을 때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평생 가지지 못할 요런 이렇게 깨끗한, 청순한 캐주얼 스타일이시면 요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요거 참깨 박힌 거? 요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사는 거다? 요런 거 절대 눈에 안 차죠.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듯한 그런 목걸이를 사고 싶은 건 당연하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고 요렇게 깨끗하신 분은 쇼메도 괜찮지 않나? 제가 요새 쇼메 반지 사고 싶거든요. 근데 안할것 같은데? 그냥 보는 게 좋아요. 뭐지? 플러스 약간 브라이덜처럼 이렇게 다이아 많이 박힌 거 갖고 싶은데 브라이드가 아닌데 저도 웃겨도 될까요?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색상, 잡설이 좀 많죠? 요런 이거 어떻게 읽죠? 주드리앙이었나 이게? 요것도 깨끗하게 어울리실 것 같고 요 Be My Love 요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지금 400만원이에요 이게 다이아 안 박힌 것도 있을 텐데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깔끔하게 이쁠 것 같고 그 다음 분 프라다 미 나일론 숄더 vs 디올 새드백 오블리크나 핑크 샤넬 보이 디올 레이디 인디 핑크 자크무스 모옌 핫핑크 비비안 웨스트우드 핫호피 디올 토트백 미디엄 뭔가 숄더백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은 그렇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 고르지를 못하는 그런 이러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굉장히 초이스가 많고 가격대도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거든요 요렇게만 주고 저한테 너 뭐 살래? 하면 저는 디올 레이디 인디 핑크이긴 해요 근데 관상을 한번 보러 가자면 굉장히 핫걸 핫걸 그 잡채 저라면 이 스타일이시라면 차라리 디올 새들의 검은색을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컬러풀한 것들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디올 새들이 은근히 이렇게 뵀을 때 여기 CD 로고가 붙어있는 게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면서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그 해외 인스타 핫걸님들을 보시면 항상 디올 새들을 메고 계셔서 그런가? 그게 너무 각인이 세게 돼서 그런가? 저 같으면 디올 새들 살 것 같아요 근데 샤넬 보이를 지금 사야 나중에는 좀 덜 억울할 것 같긴 하고 디올 북토트도 지금 이분이 해외에 계시고 약간 나이가 영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때려 박는 그런 용으로도 굉장히 쓰임새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샤넬 보이는 살까라는 생각이 1초라도 들었을 때 사야 된다 종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새들 살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오블리크 저는 블랙으로 그냥 패턴 있는 옷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은근히 디올 레이디의 인디 핑크 또 괜찮을 것 같기도 그 다음 생일선물 받고 싶은 게 두 개인데 둘 다 쓸모는 없지만 갖고 싶은 템이라 고민스 다미아니 마르게리타 원서클 팔찌 커플링 오정링 모두 화이트 골드인데 목걸이는 전부 옐로 골드 소장 샌디 나노 바게트 창 미니백을 좋아합니다 발렌시아가 모터백 하늘색 샌디 캐나이 블랙 체인백 샌디 트리플 클러치백 톰브라운 토트백 샌디노 트리오페 미니 블랙 소장 둘 중 하나 골라주세요 악세사리류는 하나만 패는 편이라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이참에 악세사리를 화이트 골드로 다 맞출까 싶고 샌디 나노백은 예전부터 매장에 가면 눈에 밟혀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실용성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보류했었어요 맞아요 샌디가 은근히 근데 예상보다 더 나가더라고요 항상 저 같으면 다미아니를 살 것 같습니다 왜냐? 백 많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요새 사진들을 보면 뭔가 내추럴한 스타일링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그런 걸까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를 찾는데 이거 나 투머치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샌디를 가는데 저 같으면 그냥 화려함 그 자체로 살 것 같긴 해요 제가 은근히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실 때 얼빡샷이 많다 이러면은 사실 목걸이류가 만족도가 크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전신류 사진이 많으신 분들은 백류를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그러니까요 나 근데 얼빡샷 많은데 목걸이는 사실 몇 개 없네 다미안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목구비가 너무 화려하셔서 투머치하다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다 하지만 제 의견은 그거를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27살 여자인데 거의 첫 명품 구매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에요 미우미우 호호 백플러스 샤넬 클톡 램스킨 은장 크림에서 프리미 주고 구매 이건 답이 없습니다 크림 프리미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샤넬 템버린 백플러스 미우미우 반지갑 카드홀더 샤넬 베니티 미니 정사각 플러스 미우미우 반지갑 카드홀더 이중 추천 조합이나 여기 없어도 추천하시는 거 있으신지 궁금해요 백플러스 지갑류를 하나 하시고 싶으시구나 관상을 조금 보자면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시는데요 솔직히 미우미우는 여기서 공주님 한 방울 약간 추가가 돼야 좀 찰떡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베네티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그 베네티 정사각보다 미우미우 호보가 훨씬 뭐가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제 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빛나는 건 샤넬 클톡입니다 요거는 뭐랄까요 지갑계의 끝판왕인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샤넬 마크 하나만 보고 사는 거다 하시는데 제 기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한 손에 싹 들어오는 크기에 하드 지갑은 샤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샤넬 클톡은 마음 먹으신 김에 지금 하셔야 된다 느끼면 앞에 바꿀 게 미우미우 호보백 요거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미우미우 호보 두 번째 프라다 리 나일론 그 호보 세 번째는 루이비통 도시락 가방 같은 거 있거든요 고급진 단어로 베네티 케이스 그래서 다른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미우미우 괜찮을 것 같죠 저는 미우미우 플러스 무조건 클톡 추천드립니다 30살 루이비통 나노 스피디 모노그램 요건 저도 좀 갖고 싶긴 하던데요 루이비통 랑미비비 블랙 루이비통 마레 쿼르츠 루이비통 나노 노에 자카드 데님 루이비통만 4개 사도 되는지 평소 착장에 갈색갈색한 모노그램이 잘 맞을지 29년간 자칭 봄웜으로 살았으나 저도 약간 이 스타일이었는데 역쿨 진단받고 쿨톤병이 오지어서 웜톤 컬러는 쳐다도 보지 않는데 루이비통의 상징 모노그램쯤은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루이비통 나노 스피디 vs 입니다 쿨톤병이 왔는데
루이비통이 갑자기 꽂히셨다고요? 굉장히 이렇게 여성미 뿜뿜 여성 그 잡채이신 분인데 우선 루이비통 스피디는 넣어둡시다. 저는 레이디 디오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가격대가 한 번에 빡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 같으면 또 미우미우 또 추천을 살짝 쿵 드립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아셨던 것 같은데요? 진단을 받고 사신 걸까요? 요거 제가 꽤나 이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것도 하얀색으로 갖고 계시네 이미. 근데 딱 레이디 디올 그것도 약간 그 샴페인 골드 고점 느낌이 싹 들긴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레이디 디올인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나노 스피디는 우리 구경만 하자. 22살이에요. 아직 아가 대딩이다 보니 명품을 잘 몰라 나중에 점차 멋진 직장이 되어 한 브랜드나 비슷한 브랜드로 꾸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가 너무나 많아서 어디가 어울리는 건지 한 명품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어서 유리아님의 추천이 절실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도. 노마카세? 지금 사진들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플레어 롱 원피스라고 해야 할까요? A라인 원피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샤넬 코엔이요. 죄송합니다. 너무 비싼 거 인정합니다. 근데 코엔이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조금 비하 아닙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나이대가 있어 보이지 않나? 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맨날 코엔, 가페 이런 것만 보면 계속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날 쳐다볼까 하면은 코엔이나 갓백을 메시지 않으셨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길. 하여튼 근데 자꾸 코엔이 아른아른 거리죠?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가? 근데 이거는 약간 용도에 따라 또 살짝 바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나이대는 하나 사서 왜 맨날 들고 싶기도 하고 소중히 품고 싶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도 들고 나가고 싶고 약간 이렇게 뽕뽑 느낌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샤넬 코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A라인 스커트? A라인 원피스에 코엔을 딱 들고 계시면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북토트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살짝 그 다음 얘기예요. 뭐 노트북 가방, 기저귀 가방 요런 거기 때문에 저는 자꾸 코엔 댓글로 많은 의견 환영. 21살 취업 후 첫 월급 아주 작을 예정 플러스 알바비로 어머니 사주기 플러스 같이 매기 좋은 너무 작지 않은 크기의 로고백 어머니가 아실 때 플러스 너무 크지 않은 백. 요거에서 저는 살짝 보야드에 이거 뭐죠? 그 되게 인기 많은 건데 그것도 필이 오고 그게 그 앞에 참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빼면 300만원대였던 거 300초반이었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렇게 끊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따님 21살 이젠 따님이 이게 뭐야? 이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요럴 때 어디를 가냐? 루이비통을 가봐야 하는데 전 따님의 스타일 비공개네요. 그 아까 그 베네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컬렉션이 마침 새로 나왔네요. 요번에 이 큰 그 클러치랑 이번에 신경이 나왔잖아요. 전 솔직히 아직도 이게 네이징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듣기로는 이번 시즌 백 오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또 유튜브 세상에서 주워들었답니다. 그래서 보면 코쌍이 500? 뭐야? 이 조그만한데 관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호나이트는 요런 루프 귀엽지 않나요? 요런 거 어떠세요? 나는 요거 미니도핀 락 엑스트라 라지 요거 신상입니다. 근데 484만원? 엑스트라 라지 말고 엑스트라 스몰 없을까요? 또 볼까? 트위스트 락이 570만원? 됐다 비싸다. 이 데님 스커트 이쁘네요. 386만원? 솔직히 알마비비 괜찮지 않아요? 알마비비? 근데 알마비비가 요새 225만원이에요? 세상에. 저는 어머니 플러스 내가 좀 이렇게 찍먹하고 싶다 애는 알마비비 정말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특히 웜톤이시라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포멀한 느낌도 내고 싶다. 요 클루니 307만원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가격 차이가 둘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굶어야 되나? 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나노노예도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작년에 알마비비를 샀어요. 이건 정말 잘 쓰고 있답니다. 보세요. 이제 대학원에 가서 막스 가방으로 네버풀을 살까 하는데 너무 루이비통만 사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핏으로 맞도록 들 수 있는 큰 가방 뭐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없는데 요것만 하고 꺼야겠어요. 같이 갑니다. 대학원용 가방, 기저귀 가방 요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세트 느낌이 든달까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방이 아니라도 약간 이렇게 노트북도 들어갈 수 있고 수납도 조금 되는 그런 가방. 근데 제가 알기론 요거는 정말 몇 개 안 나와요. 일생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하는 그런 고민이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딱 샤넬 도빌, 루이비통 네버풀, 고야드 그거 그 이름이 뭐죠? 기저귀 가방 그거 디올 북토트, 루이비통 온더고 있는데 플러스 이번에 고야드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의 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까 했는데 그걸 딱 매보고 왜 온더고, 북토트, 네버풀이 잘 나가는지 이해가 바로 됐달까요? 그러니까 그게 끈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 땐 편한 그 자체인데 밑으로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167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 운동화를 신긴 했지만 그 큰 가방에 내가 힐을 신을까? 하여튼 바닥에 달랑말랑
약간 아슬아슬 그 느낌이 있달까요? 근데 솔직히 그 느낌은 네버프레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트릭스하란걸. 나 솔직히 이분은 코스의 고름빵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명품이 아닐까요? 그거 아니면 보야드 보헴. 저는 보헴을 패스한 이유가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패스했거든요? 들어가려나?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상태여가지고요 스트릭걸이시라면 난 보야드 보헴이 잘 어울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루이비통 네버풀과는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포기를 못하겠다 내가 하시면 루이비통 네버풀 거기는 가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찰떡은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내가 참여해줄 수 있어 요 느낌. 아니면 아예 코스 구름빵 큰 거 그거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인 추천은 고야드의 보헴. 귀를 아직 안 뚫었는데 입문용 귀걸이로 골라봤어요. 골라주세요. 봄웜 브라이트 티파니 스마일 목걸이 로즈골드 스몰 올 티파니 키 목걸이 로즈골드 올 로즈골드로 씻을 때도 쓸 수 있는 명품 목걸이 디젤 숄더백 실버 고민 중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저는 보테가 아르코백을 난 오블리크인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오블리크라고 하면